자, 오늘 지난 시간에는 왜 예수님이 그날 사마리아로 통행,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25절을 통해서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그렇게 많았어도 왜 이스라엘 과부에게는 선지자가 가지를 않았고 이방인 과부, 시돈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나? 이스라엘에 문둥이가 그렇게 많았어도 왜 시리아, 수리아 사람 나만이라는 문둥병자한테만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느냐? 자, 그렇게 문둥이가 많아도. 그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장녀가 많았어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어야 됐어? 사마리아 장녀를 찾아가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됐어. 자, 그 이 장녀는 장녀 중에도 최고 장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네. 남편들을 꼬셔가지고 몇 명이나? 다섯 명이나 신세를 망쳐놓고 또 지금 여섯 번째 어리숙한 남자를 또 꼬셔가지고 지금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장녀로서는 악명이 높아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동네 이름이 수가라는 동네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좀 6시쯤 되었더라. 정오 가까웠습니다. 이 지방은 뭐 거의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정오에는 해가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우물에 그 사막이니까 이 우물은 이곳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물을 길러러 와야 돼. 하루 종일 먹을 물.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시원할 때 물을 길러 가는데 이 여자는 지금 몇 시에 나왔어요? 네. 대낮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이 여자가 바로 그 유명한 장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날 사마리아로 가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여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수많은 장녀가 있었어도 그들에게는 그들을 찾아가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저 사람들은 완전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도 옛날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나라가
두 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왕들이 아주, 좋지 못한 왕들이어서 나라가 타락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 강대국 아시리아에 정복을 당해가지고, 식민지가 돼가지고,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다 강제로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 그 이단 아니 그 야만 민족의 피를 섞어 가지고 이제 피가 섞이면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절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는 어떻게, 예, 상종을 하면 안 돼요. 상종을 해서 말을 나눈다든가 하면 그들도 어떻게, 그런 치고 너는 그 개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혈통이 달라졌기 때문에, 혼혈이 됐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들하고 모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보면 영 구별하기가 뭐예요? 어렵듯이 구별을 못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충분히 구별할 수 있도록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자, 이 장녀가 나타났습니다. 물을 길러 와서 했는데,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장녀를 아시죠? 보고, 아, 목이 마른데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사마리아 여자가, 특히 이 장녀의 입장에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수가라는 동네 산 사람들 한 사람도 이 여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인연에게는 말을 붙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이 자기에게 말을 붙여 물을 좀 달라. 자, 그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단 둘이밖에 없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왔는지. 그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도 장녀들이 많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좋아요.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장녀가 있었어도 그 장녀들은, 아, 우리는 천국 가기는 뭐요? 걸렸어. 우리는 장녀야. 우리는 하늘,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만 천국에 받아주시겠지? 착하고, 하나님 말 잘 듣고, 율법 잘 지키고, 그래야만 천국에 받아주실 텐데, 우리는
과부가 돼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창녀가 돼서 이렇게 남자들을 받아 몸을 팔고 살고 있으니 천국에 갈 수는 절대로 없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면서 왜? 내세 천국 갈 수 있다는 희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그 장녀들은, 이스라엘 장녀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조건적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모든 율법의 명령을 무엇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 명령을 명령으로 보았지. 그 명령이 진짜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약속인 줄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의 이 창녀는 창녀 중에도 가장 악질적인 창녀로서 사마리아인이라고만 해도 천국 갈 가망성은 없는 판에 거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악질적인 장녀가 돼서 이렇게 남자들의 등을 쳐먹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니 자기가 자기를 봐도 지옥 가게 생겼어 안 생겼어? 당연히 지옥을 가야 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없어. 그러나 이 장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야만 나는 나도 희망이 있는데 나 같은 이런 정말 최악의 인간, 정말 바닥 인생 이런 죄가 많고 악한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여자라도, 인간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참 좋겠다 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보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내 정도면 구원을 받아, 이런 소리는 절대로 뭐요? 못하는 그런 사람. 그게 죄가 많은 사람.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더 부어서 구원하시려는 분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러죠. 아시겠죠?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장녀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뭐예요? 더하시는 하나님이면 나도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 라는 그런 생각을 누가 주셨을까?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성령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성령께서 그 생각을 그 창녀에게 넣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그 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여러분, 내가 너 보고 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야.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네가 뭐예요? 네가 기다리고 바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나도 희망이 있는데. 네. 네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늘 너를 찾아왔는데 네가 지금 모른다 이 말이야. 네가 알았더라면 이 말입니다. 예. 네.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이제 그에게 보다 이게 나에게가 맞죠. 그렇죠? 번역을 한번 고쳐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무엇을? 생수, 생명의 물을 줬을 것이다. 생명의 물을 줬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너에게는 생명의 물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리고 너는 어떤 여자다? 그 생명의 물이 꼭 필요한 여자고, 그 생명의 물, 그러니까 생명의 물, 그러면 그건 무엇의 물이에요? 구원의 물이죠. 생명의 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죽었던 죄인이 어떻게 살아나는 구원이죠. 그렇죠.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으니까, 내가 누군 줄 안다면, 네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지금 뭐예요? 생명수를, 그 생명수가 뭐예요? 결국은 복음의 진리죠. 그렇죠. 그 복음 속에 생명을 주는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금방 지금 줄 수 있는데, 네가 지금 내가 누군 줄을 뭐예요? 네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네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장녀에게 예수님이 네가 찾던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나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지나가면서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너 같은 년도 어떻게? 너 같은 악한 여자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네가 찾고 있었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나다. 네가 찾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많은 장녀들이 이스라엘에도 많았지만은 너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너를 만나러 이 우물가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자 여기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고 그렇죠? 그 구원은 무엇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주시는 거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바로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선물을 주러 너에게 뭐예요?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여인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길을 그릇도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얻겠나이까? 여자가 좀 맹해요, 그렇죠? 무슨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지금 핵심을 딱 못 잡았어. 근데 그 예수님이 생명의 물,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뭐, 어디서 생수를 구하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본래는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그 당시 옛날에 조상 때는 그 야곱이 그 땅에 살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그 우물을 줬고 그 우물을 아직도 우리가 먹는데 이 우물이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조상 야곱에게 주신 우물인데 얼마나 귀한 우물이냐. 이 우물 말고 뭐 어디 또 뭐 더 좋은 우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생명수 그런 우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수의 우물은 어디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야. 네. 아시겠죠? 생수의 출처는 생명수가 솟는 곳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수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께 제가 전달하는 이 성경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전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님이라는 생명 우물로부터 생명수를 마시고 계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상구가 우물이 아닙니다. 이상구가 이제 우물이라 그러면 이상구가 뭐 되는 거예요? 교주된 거지 이제. 자, 그러면서 이상구는 뭐가 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이라고 그러죠. 내가 우물이란 말이야. 그렇죠?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뭐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죠. 영원한 생명. 내 말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또 다른 면에서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네. 네. 살리는 것이란 말은 죽은 자, 조건적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 육이란 것은 죄인들,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바로 뭐라?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무엇이 된다?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이제 이 여자는 지금 그 생명수라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란 것을 지금 몰라가지고 이제 헷갈려. 이 물이 그 물 같고 그 물이 이 물 같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이 그렇다면 참 잘 됐습니다. 목마르지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도 않다니까. 내가 여기에 대낮에 이렇게 햇볕이 뜨거운데 물 기르러 나오는 그런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래.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수를 이 여자에게 주시러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분이 정확히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분을 지금 이 여자에게 노출해서 이 여자로 하여금 이분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알려주실 그런 이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알려주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자기가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 16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 남편 데려오라 그래요. 그럼 요게 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이 장녀에게 내가 너를 만나러 왔고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뭐예요? 다 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나를 알지? 그렇게 되면 아니 나 같은 악한 여자를 찾아오다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다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가 바라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라는 것을 그 순서를 밟아가기 시작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한 그 말이 뭐예요? 옳도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너는 정식으로 결혼도 해서 남편도 없고, 그 다음에 남자 다섯 명을 등쳐먹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어수룩한 놈도 다른 사람의 남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다 뭐예요? 알고 있다. 그만큼 이 여자는 악한 여자라는 것을 어떻게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생명수를 주겠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게 세상에 다른 착한 여자들 얼마든지 있다고. 그런데 그 착한 여자들은 다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인 하나님. 예. 왜? 자기들 착하니까, 자기들 말, 하나님 말 잘 듣고, 교회도 착실히 나가고, 그러니까 그 여자들, 그 착한 여자들은 그렇게 많아도 예수님이 찾아갈 수가 없어. 왜? 그런 이 장녀, 이 악한 장녀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착한 여자들은 원하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네 말이 옳다. 여러분,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너 같이 사는 놈 있잖아? 그리고 옛날에도 뭐예요? 다섯 놈 있잖아. 이 더러운 년 같은 이라고. 남편이 없긴 왜 없어?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네가 네 말이 맞다. 참, 여러분. 그 여자의 악한 면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 말 한마디 그거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요? 네 참 바른 말 했다. 이렇게 이 악한 장녀를 어떻게 해줍니까? 참 착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결코 정죄하시지 않다.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다 높여준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어떻게 남편이 아니므로 네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다. 그 말이 옳은 말이다 그래놓고 또 한 번 더 뭐예요? 참, 네 말은 참말 맞아.
이 얘기가 나오면 이 더러년 이렇게 나와야지. 아, 너는 거짓말을 안 하는 여자야. 참말을 했다고. 이렇게 어떻게? 예. 올려주는. 이 가장 밑바닥 인생을 올려주는. 예. 그랬더니 여자가 충격을 받아 안 받아? 탁 받으면서 이분이 나에 대해서 뭐요? 다 알고 있구나. 그 당시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냐면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선지자는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께 말씀, 주여,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내가 알았다. 아, 선지자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 기분이 어떻게 했어? 자기 같은 악한 여자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생명수를 주겠단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라는 예수를 보낸 그 하나님은 자기가 이때까지 바라고 바라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아. 근데 이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고 난 다음에는 이 여자가 그동안 좀 헷갈리고 알고 싶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민스러운 그런 질문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다 했었는데 그게 뭐냐 그 질문을 합니다. 뭐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제 그 당시 그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고 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잘라버렸습니다. 자르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우리와 함께 여호와께 예배드릴 자격이 뭐요? 없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려버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에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것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심산 저 성전에 가서 예배 보는 놈들은 다 이단이야. 진짜 성전은 이 지구상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 이 성전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전이지 저 그리심산 성전은 그 개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웠으니 그거는 성전일 수가 없어. 그런데 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는 뭐라 그래요? 본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지역에 뭐요? 살았고 우리도 뭐요?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이 그리심산도 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거기서 예배를 보고 그랬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 봐도 우리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서로가 정통이라 그러고 서로를 뭐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헷갈릴 거예요, 안 헷갈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고 이제 이거를 질문을 해보는 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우리 조상들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당신들은 당신 유대인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아니. 그럼 어느 쪽이 정통이고 어느 쪽이 뭐예요? 이단이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고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단이다. 저쪽에 속해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교단, 저 교단이 문제가 아니다.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루살렘파, 그리스도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파에 속해 있더라도 나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조건적으로 믿는다면 그것도 뭐요?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야 된다?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네. 그래서 그리심 교단하고 예루살렘 교단 두 개가 있는데 두 교단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왜? 두 교단에 다 누구가 누구를 가르치지 않는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른다. 나다. 나를 보면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지. 도대체가 자기 같은 더러운 년한테 와가지고 뭐요? 생명수 주겠대. 뭐 없이 주겠대? 회개도 없이? 또 뭐도 없이? 값도 없이? 이럴 때 박수 쳐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주 제일 바닥 악한 그 사마리아 장녀만이. 그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인아, 뭐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그러면서 그다음 말이 뭐예요? 너희가 이 산 그리심 산에서나 이 산은 그리심 산이죠.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자 이거를 자. 이 산에서도 말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뭐요? 아니고 이 말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교파 저교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진짜 아버지께 어떤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하나님인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교파와 상관없이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워보니까 우리 중에 교파가 필요합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여인아, 나를 믿어라.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응? 그리심산도 아니야. 누구를 예배할 때가 온다? 그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적 사랑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경배할 날이 지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로부터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유대인 혈통을 가진 어떻게? 그 예수로부터. 그게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보기에 내가 유대인 남자 아니냐? 구원은 바로 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지금 곧 얼마 안 있으면 그리심산이고 예루살렘이고 또 뭐예요? 다른 이방 국가고 아무 상관이 없이 뭐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게 되어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그리심산, 예루살렘, 이방인, 이집트, 모든 이 세상 인간을 조건 없이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하는 때가 이제 오고 있는데 그때가 내가 죽을 십자가 때라 이 말입니다. 네. 그 십자가를 예고하는 거죠.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뭐예요? 진정으로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영과 신령과 진정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잘 보면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뭐과 뭐? 영과 진리로 영이지 진리. 그래서 예배 경배 드릴 때가 뭐예요? 오나니 바로 뭐예요? 지금이라. 바로 지금이라. 너에게는 뭐예요? 지금 이 왜? 너에게는 이미 십자가의 구원이 어떻게? 너를 찾아 뭐예요? 왔다 이 말이야. 그렇죠? 너는 하나님께 뭐 바친 것도 없고 그렇게 악하게
어떻게 살았어도 나는 오늘 나는 유대인 남자로서 진짜 구원자로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의 시련기입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성전 교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그 장소에 와서 거기서 예배를 뭐요? 드려야 구원 받는다 그러고 있어. 그렇죠? 맞아. 근데 그게 깨지고 있어 지금. 네? 온라인 예배야. 성전에 안 가도 돼. 이거는 굉장한 뭐예요? 이런 일이 네? 이 한국 교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결국 여러분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재앙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때와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은 상관이 없이 너의 마음속에 뭐요? 그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하면 돼. 이런 하나님은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뭐가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전에 가야만 돼. 그 구약시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성령을 몰랐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나서 모든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신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우리가. 내 자신이.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누구 거라? 하나님의 거라. 왜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구매했다 이말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이미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개인 개인이 이미 뭐가 되어 있다? 성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아까 제가 노력가에 올라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우리 두 분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 웬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그 진지하게 이 노력과에 와서 하실까. 그 기도 다 끝나시더니, 그 두 분을, 두 분이, 오늘 두 분이 예수님을 예, 받아들이셨다.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대박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박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오늘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그 기도 중에 이제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우리는 함께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게 됐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데리고 뭐요? 가게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가기 싫으신 분 있으면 싫다 그러세요. 그러면 할 수 없고. 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그 요거를 믿는다는 게 좀 안 믿겨져서 그게 문제지. 그 이거를 믿으면 이거는 대박이 아니오. 와, 그렇구나. 그래서 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초짜들이라도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데 아무런 조건이 뭐예요? 없이 그저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기만 해란 말이야. 응? 여러분. 아, 나는 하나님 것이 소유가 되었구나. 그건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그 두 분은 이제 땅에서 이 땅에서 하늘로 뭐예요? 구속을 받으신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심각한 얘기로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어이구 시간이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건 못 본 걸로 하세요. 당분간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요 따라가는 자다 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럼 오늘 두 분 우리 권사님 기도를 받은 두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받아들이신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두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예,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택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자꾸 그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었는데 그건 누구예요? 누구든지. 아, 나는 이렇게 가망이 없고 자격도 없고 이렇게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와,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아, 나는 하나님에 속했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들은 특징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라고 할 때는 이 여자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이 땅에 세운 교회는 몇 개 정도 돼요?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단 한 개.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여러 개 교회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 교회 교회로 나누어지면서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로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여자는 여자 교회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를 초대 교회라 그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다 세운 단 하나의 교회. 예. 그것을 14만 4천의 교회. 예. 근데 그 교회가 자꾸 어떻게 변질이 되어 갔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각각 다 분열되고 다 지금 어느 교회가 옳은지를 모르겠는 그렇죠? 이런 헷갈리는 이런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헷갈려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파에라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인 둘 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14만 4천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자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누구만 따라가는 어린 양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교파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야 된다 이 말이야. 오로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창녀 보고 뭐라 하셨어요? 나를 믿더라. 네 눈앞에 너를 만나 나를 믿더라. 그것도 무엇으로? 신령과 뭐요?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믿으면 예루살렘이냐 그리스도냐 고민할 거 없다. 네, 그렇죠.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는 모든 날이 무슨 날이 되어버렸다고요? 안식일이 되었다. 자, 우리가 쉼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그것도 뭐예요? 상관없게 되었다. 오로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어린 양이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응. 응.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 따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여자는요, 여기 여자는 본래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수입니다. 성경 여러분 찾아보면 단수인데 여기 나오는 여자는 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예. 네. They were not defiled, 더럽히지 않았다. With 함께 누구와 women 그래서 women은 뭐예요? 여자들입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 이제는 너희들이 성전이 됐으니 그 변질된 교회들은 상관 말고 누구만 따르라? 나만 따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나가던 교회 다 관두란 얘기가 아니고 아하 우리 교회도 조건적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조용히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우리 교회도 이 변질된 여자들, 교회들, 교단들 중에 하나구나. 나는 이 교회에서 다른 주위 교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면 돼? 에, 나는 나만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위 교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면 주위 사람들이 교인들이 나를 보고 아 그래 저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되는구나 그런 모본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라. 그래서 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얘기나 이 계시록 14장의 그 14만 4천에 대한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하고 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여자한테 했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 당신이 선지자 같은데 그 선지자님이 말씀하시는 걸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내가 기다리는 뭐예요? 메시아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구원자. 여자가 그러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뭐예요?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그 네가 기다리고 있던 뭐예요? 메시아다. 어! 너 회개해. 뭐 이런 요구 없이 그렇죠? 자기를 찾아왔어. 사마리아 여자 자기를 찾아왔어.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예수님의 신분 내가 메시아다. 예. 네. 그러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예, 네, 물 길이러 왔어요. 예. 네. 마셔도 목마르는 물 길이러 왔는데 지금 방금 누굴 만났어? 그 자기 같은 악한 인간도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자기가 기다리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메시아를 만든 거예요. 물통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나중에 돼. 물동이 버려놓고. 그 이 여자는 창피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도 없는 그 여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응, 동네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과거 행적을 다 알고 나한테 와서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응. 나한테 내가 이런 못된 년인 줄 여러분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는 그 나의 과거 행적을 다 알고 나를 찾아왔다. 뭐하러? 구원을 주시러. 그러니 이분이 바로 누가 아니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내가 기다리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창피고 뭐가 없어.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다 나를 버렸지만 누구는 안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오늘 나에게 보내서 나에게 생명수,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 이 일로 인하여 사마리아 사람들 누군데? 하고 탁 나와보니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뭐요 조건 없이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서 그런 여인을 만나서 구원을 탁 해놓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서 기쁘게 전하고. 유전자가 확 켜지고. 그러면 이 여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 또 장려지 다 갔어? 기쁘소.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여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성령으로 인도하셨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 뭐요? 없어요. 정말 성령이 탁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 주시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6종 2개월 이내 죽는다는 선고를 받은 우리 그 집사님도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뭐예요? 크게 쓰임을 받고 있어. 6종도 놔버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기를 보내시고, 예, 그리고 또 여기 오셔서 어떻게 여러분께 감정해드리고 여러분께 힘드리고 옛날보다 할 일이 더 많아졌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구원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로 여러분의 병든 유전자들 다 치유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